밉상은 아닌 분이. 제가 험담을 했습니까? 독하게 답변합니다. 당장 갈아치워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평평선님! 떠가지. 이야, 이거 봐! 이렇게 법력이 높으신 스님은? 인내 깡패 없다고. 문제 중 정강이를 돈도 주더라고요. 어머!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옥 속이었나? 이제 그만두자. 힐링은 자체 정화하는 것이다. 분노가 나라고 생각해요. 짜증, 짜증, 짜증! 손바닥 내미세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 오늘 힐링 캠프는요, 정말 특별한 분이 나오십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 힐링의 아버지 법륜선님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드디어 힐링의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을 치유받는다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한 목소리를 갖고 네.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대한민국 최초로 비구니 DJ가 되신 분입니다. 이야.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1위.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 불교를 이끌어 나갈 영웅. 우와. 네,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야. 네.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죠? 20만 부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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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말이에요. 네. 아. 비가 왔는데도 아직 다 안 젖네요. 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지 씨. 네. 김주동님입니다. 시청하는 게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모 선생님 좋아하시고요. 선생님. 네. 일반 시청 여러분께서 혹시 정모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모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절에서 부르는 이름은 정목이라고 하고요. 정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보시면 지금 앞에 자. 보이는 저 산이 부각산이고요. 네네. 네, 이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인왕산. 아, 인왕산. 예, 좌청룡. 네네, 좌청룡. 여기가 우백호. 우백호. 그러니까 어머니 산이죠. 풍수 보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명당터란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것도 가까운 부동산 잠시 들려봐야겠네. 아, 이거 소원 한번 빌고 가야겠는데. 네. 빌 소원 하나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자, 숨 한번 깊게 쉬어보시고요. 하나하나 그냥 두 발에다 의식을 한번 모아보세요. 숨 한번 내쉬고. 사방에 산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 산에서 좋은 기운이 내게 온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기운이 내게 온다. 다시 한번 깊이 숨 한번 쉬었다가 내쉬어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편안, 금방 편안해지죠? 아, 우리 김재도 씨 아직도 명상이에요. 역시 명상 가면 우리 김명상이에요. 그래요. 자, 다음 장소로 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규 씨는 어쩌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마다 연관이 없으신 분이 없는가? 아, 왜요? 대박의 연분이 또 있어요. 동갑이세요? 어머, 어머.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대학 동문이십니다, 두 분이. 아, 그래요?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저 80 학번입니다. 80? 네. 오, 몇 학번이십니까? 제가 79 학번입니다. 아, 1년. 아, 네. 어쩌면 학교 그렇구나. 다니면서 마주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또 학교 다닐 때 네. 불교와 결혼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스님들과 친분을 교환했지요. 네. 아니 그 제가 그때 당시 스님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왜요? 스님들께서는 컨닝 페이퍼를 네. 보시다가 요 밑에 쑥 집어넣으면 예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시험을 치다가 이거 컨닝 페이퍼를 안에 썩 넣었다가 와 이렇게 안 됐다. 내가 콕콕 찔러서 달라고 했죠. 어떻게 스님도 그런 사람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네. 보니까 스님께서는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믿기지가 않아요. 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피부가 고우신지. 근데 뭐 수행력 있어 보인다, 도력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은 스님들한테 좋은 말이지만 피부 좋